지인들이 이렇게 좋아. 사람이 이렇게 해요. 뭘 시키면 또 깨끗이야 또. 시키면 그렇게 잘해. 툴툴감도 다 해. 나중에 안 툴툴감이 되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 그치. 뭐 하라고? 왜 이러지? 야, 언젠가 쓸 때가 다 있었어.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2017 대학 배구리그 성균관대학교 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두 팀은 이제 이 대학 배구리그에 들어서 여덟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덟 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되겠습니다. 2017 전국 대학배구 리그는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현재 홍익대학교가 8전 전승으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경기대, 인하대 모두 다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점에서 경기대가 앞서기 때문에 6승 2패로서 경기대가 2위, 그리고 인하대는 승점 17점으로 3위, 경희대학교가 4강권에 들어있습니다. 7경기를 치르면서 5승 2패, 이 경희대는 명지대와의 경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다면 역시 6승 2패로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을 2점을 더 추가하면 2, 3위권까지 뛰어올 수 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네요. 그 뒤를 이어서 5위에는 중부대학교 5승 3패, 그리고 오늘 경기를 갖는 성균관대학교가 3승 4패 승점 9점, 그리고 조선대학이 3승 5패 승점 9점, 8위 목포대학이 3승 4패 승점 8점, 그리고 9위는 경남과학기술대학, 10위는 한양대학교 2승 6패, 명지대학교가 2승 5패, 그리고 12위 충남대학이 아직 1승을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은 전우문 감독,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신선호 감독이죠. 이제 잠시 후에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목포대학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죠. 목포대학은 전우문 감독 최정훈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3번 김주원, 7번 유명호, 11번 박윤, 13번 강성래, 14번 김동민, 17번 이창준 선수가 이제 주축을 이루는 팀입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과 부심, 그리고 이제 지금 선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이 소개되면 곧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포대학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포대학 지금 세트인 3번 김주원 선수가 소개되고 있군요. 그들 위해서 7번 유명호 선수, 이 팀의 주포입니다. 그동안 124점을 득점을 했었고요. 11번 박윤, 13번 강성래, 14번 김동민, 17번 이창준 선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리베로는 2번 달고 있는 김상민 선수가 리베로를 돕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은 유명호 선수가 지금 7번을 달고 있습니다만 1m88 4학년 선수인데요. 옥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선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번 이한솔, 9번 정승현 세터, 그리고 10번 선수 김정윤 선수가 먼저 나오는군요. 11번 김성태, 14번 김준홍, 15번 정수영 선수인데요. 15번 정수용 선수. 자, 리베로는 이상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15번 정수용 선수, 14번 김주영 선수. 예, 계속 이 선수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먼저 선발은 안 됐군요. 자, 이제 1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은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김준영 선수, 15번 정수영 선수군요. 113점을 득점을 했고, 14번 김준영 선수가 107점, 그 밖에 이제 김승태, 이한솔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브는 성균관 대학이 서브를 넣게 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의 세터 정수현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그동안 서브 득점 7점으로서 정수현 선수는 랭킹 서브 에이스에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자, 정수현 선수 1m80 1학년 선수고요. 남성고등학교 나왔죠. 이 팀은 지금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건 목포대학 진혁입니다. 왼쪽에서 넘기 못했죠. 범세입니다. 목포대학 범세입니다. 이창준 선수의 토스 범실. 자, 이래서 1-0. 정승현 선수 두 번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리시브 약간 나쁜데요. 네, 2단 그대로 패스페인트 성공하는 김주원 선수. 리시브가 조금 나빴는데 이걸 패스페인트로 만들어버리는 김주원 선수. 1-1이 됐습니다. 1-1에서 자, 이번엔 목포대학 이창준 선수의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창준 선수 1m92 3학년 선수인 이창준 평촌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성대 진영 정승훈을 고 A속공 성공입니다. A속공 성공시키는 김승태. 김승태 선수가 A속공 성공하면서 2-1이 됐습니다. 김승태 2학년 평촌고등학교 나온 선수. 그동안 득점은 39점. 서브에이스는 5개가 있었습니다. 목포대 또 약간 긴데 속공. 자, 리시브 됐습니다. 디그가 됐고 왼쪽 정수영 성공입니다. 정수영 선수 득점. 그동안 113점을 득점했고 블로킹 7개, 서브에이스가 3개 있었던 선수 정수영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김승태 선수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 3단 처리하고 있는 김동민. 성대 진영 백 도우스를 봐서 오른쪽 블록 아웃됐습니다. 김준홍 선수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자, 이래서 4-1이 됐습니다. 4-1에서 김승태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목포 왼쪽에서 블록에 또 걸리죠. 그대로 넘기려고 하다가 그대로 블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1번 김승태 선수. 여기서 14번 성대 김준영 선수가 막았군요. 김준영 선수의 블로킹. 김승태는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쭉 밀어주고 왼쪽 성공입니다. 왼쪽에서 유명호. 요즘 왼쪽 레프트 스파이커의 경우는 윙 스파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유명호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준원 선수의 서브 세터 리베로가 받고 왼쪽에서 김준홍 성공입니다. 김준홍 선수. 자, 벌써 3점째 득점을 하고 있네요. 3점째 득점하는 김준홍 선수 6-2가 됐습니다. 퀵 오픈성 시퀵. 자, 그러면서 정수용 선수의 서브. 정수용 선수 1m96 4학년 선수. 강한 서브 스파이크 서브 넘어오는 건 성공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정윤 선수였습니다. 김정윤 선수. 김정윤 선수도 득점을 그동안 30점을 했네요. 7-2에서 약간 길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범실 범하는 정수영 선수. 자, 이래서 7-3이 됐습니다. 목포대학 유명호 선수의 서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124점입니다. 리시브 잘 됐고요. 오른쪽 돌파. 네. 라이트. 자, 김주영 선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요즘은 뭐 아포지 스파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이트 공격수인데 오른쪽 공격수 그런 것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레프트 라이트의 경우는 우리말로 바꿔서 왼쪽 공격수 오른쪽 공격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브 넣었던 김주롱 목포대학 오른쪽 블록 아웃됐습니다. 박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박윤 1에서 8-4가 됐습니다. 8-4에서 김성래 강성래 선수의 서브 1m90 1학년 선수 광희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25점을 그동안 올리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성대 진영 백도스 백어택 그러나 백티마크 나갔습니다. 아 그런데 살짝 팔에 맞았군요. 백어택 성공시키는 김준웅 선수였습니다. 벌써 5점째 기록하고 있는 김준웅. 김정은 선수의 서브 김정윤 3학년 선수 경북 사대부구 졸업 블로킹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시간차 성공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놓치고 많은 성균관대학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이었죠. 강력하지 않았고요. 바로 앞에 왔는데 100대 맞고 떨어졌어요. 김정윤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 5대 9에서 목포대 서범실 박윤 선수의 서범실 이래서 10-5가 됐습니다. 10-5입니다. 10-5에서 에이스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에이스. 이한솔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서브 에이스 두 개 있었는데 이제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면서 11-5가 되자 목포대학에서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전호문 감독 최정원 코치입니다. 목포대학 깨끗하게 떨어지는 이한솔의 서브 성공이죠. 이한솔 선수는 고등학교 때도 무척 서브를 잘 넣었던 선수입니다. 벌교상고를 나왔고요. 2학년 선수 키가 조금 작지요. 이한솔 선수. 자 1세트는 11-5로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에도 유명호 선수한테 지금 득점 한 점밖에 없는데 리시브가 안되니까 지금 공이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득점 부분에서는 5위를 달렸던 유명호 선수인데요. 강서브 이한솔 아 이것도 홈 맞지 않았죠. 네 범실입니다. 더블 컨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준 선수의 더블 컨택 범실. 자 이래서 12-5 앞서기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 선수 세 번째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스파이크 서브. 자 김준 토수 이동해서 스파이크 그러나 백트마크 돌아간 건 성대 진영 백어택 이한솔 성공입니다. 9위 공격 성공하는 이한솔 선수. 이한솔이 백어택 후위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한솔 계속해서 서브 넣고 있습니다. 13-5에서 네트에 걸리는 범실 6-13이 됐습니다. 6-13 김동민 선수의 서브 2학년 아 서브 좋네요. 비속공인데 손가락 끝에 걸린 건 2단 이게 아 네 안테나 밖으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 손가락 끝에 걸리면서 오히려 득점이 됐네요. 네 14-6이 됐습니다. 14-6입니다. 14-6 지금 성균관대학은 정수현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 속공 또 범실 또 범실입니다.
스파이크 범실 범공하는 목포대학. 계속 범실을 넣었는데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했습니다만은 이창준 선수의 범실입니다. 15대 6 네트에 걸리는 범실. 정승현 선수에서 범실. 자, 범실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3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편 목포대학은 지금 5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4기를 기록하고 있네요. 15대 7 성대 진영 오른쪽에서 대각으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스파이크 성공하는 정수영 선수. 아, 그러면서 11번 김승태 선수가 나오고 16번 선수 한진희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진희 1학년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1m83 한진희 선수. 16대 7에서 이게 에이스가 됩니다. 아, 플래터 서브인데 쭉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받질 못했던 박윤 선수였습니다. 한진희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브 놓고 이른 한진희 선수 네트에 걸리는 범실. 한번 서브 에이스가 되니까 약간 욕심을 부렸군요. 그러면서 다시 김승태 선수가 들어갔고 리베로 이상욱 선수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17대 8입니다. 김주원 선수의 서브 리베로가 봤고요. 약간 나빴죠? 백호태 블록킹 걸렸고요. 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의 블록킹 성으로 보는군요. 여기서 백호택을 했는데 밀려서 13번 강성래 선수 손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9대 17입니다. 김주원 두 번째 서브. 아, 위험했죠. 김주영 도우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맞고 들어온 곳. 자, 지영수영 한번 걸렸고 이번에 왼쪽에서 김준홍 성공입니다. 김준홍이 성공입니다. 라이트에서 정수영 선수가 해결을 못하니까 바로 왼쪽에서 레프트에서 김준홍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18대 9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신선호 감독은 계속해서 이제 뒤에 버티는 선수를 기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강한 서브인데 오른쪽 돌파 성공입니다. 대각선 유명호. 그나마 목포대학은 유명호 선수가 있군요. 네, 선수 정수영 선수를 4학년인데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번 김선국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수비로 김선국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현일고등학교 나온 2학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학은 유명호 선수의 서브 유명호. 아, 인입니다. 네, 안에 떨어졌네요. 유명호 선수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유명호 서브 에이스를 만드는 유명호 선수. 그동안 블록킹 6개 그리고 서브 에이스 5개 있었던 유명호 선수. 팀 내에서는 그래도 많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18대 11 네트 맞고 들어간 것. 아, 또 에이스가 될 뻔했네요. 이한솔 직선. 자, 다시 넘어온 것. 왼쪽에서 부싱 천혜기. 자, 천혜기가 됐나요? 네. 아, 그 앞에 부심이 있었는데요. 자, 나갔다고 성대는 얘기하고 있고 목포대학에서는 블로커 손 맞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심과 선심과 함께 합의하고 있는 심판진. 18대 11에서 네, 그대로 아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아, 그대로 아웃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대 11이 됐습니다. 19대 11. 성균관대학교 서브 김준홍 선수 서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홍 스파이크 서브. 김상면 토스했고 왼쪽에서 직선 성공입니다. 아, 이건 스파이크 잘했네요. 김동민 선수. 김동민 그동안 득점은 81점. 성중호 덕에 나온 선수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외발 점프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강성래 선수의 서브 12대 19. 주제는 목포대학. 리시브 불안 성대 백 도우스 백어택 블록 맞고 대 네, 성공하는
김동민 블로킹 성공입니다. 예, 점수를 많이 앞서니까 성대에서 조금씩 안이하게 플레이를 또 시작했네요. 성대 약점이죠. 자, 이래서 19대 13입니다. 19대 13에서 강성래 선수 두 번째 서브 목적타 또 리시브가 안 됩니다. 백어택 성공입니다. 후위 공격 성공하는 김준홍 선수 후위 공격을 성공했고요. 김정인 선수가 나왔고 이번에는 8번 박진우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넣겠습니다. 박진우 2학년 1m82 경북 사대부고를 나온 선수 서브 전문 선수 박진우 목포대 시간차 자 잘 받아냈습니다. 김성규 잘 받아냈고 네트 위에서 다툼해서 자 공은 목포대 쪽 왼쪽에서 다시 한번 연타 페인트인데 올려주는 정수영 그리고 이한솔 블록해 걸립니다. 이창준에게 걸렸습니다. 이창준한테 걸리는 이한솔의 스파이크 이한솔의 경우는 시간차라든가 이동 고기를 안 주면은 성공한 게 어렵죠. 아무래도 키가 좀 작으니까요. 자 20대 14에서 목포대학의 서브 전우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1m72 전우현 선수입니다. 성대 백토스를 받아서 블록해 또 걸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동민 맞고 있습니다. 제자리 점프가 됐고요. 지금 김준영 선수의 후위 공격은 제자리 점프가 되면서 블로커가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파이크가 됐습니다. 20대 15입니다. 또 리시브 안 되는 성균관대학교. 자, 3단 이한솔 달래이죠. 목표대 진영 올리고 속공 살려내는 성대 바운드 시켰고 왼쪽 이한솔의 귀고픈 성공입니다. 이한솔 자 21대 15가 됐습니다. 김성국 나오고 정수영 선수가 전후에 복귀했습니다. 1m96 4학년 선수 박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성균관대학교죠. 목포대 왼쪽에서 블록이 맞고 다시 목포대 진영 김주현 선수 다시 한번 토스 왼쪽 아 너무 뺐네요. 아 그러나 맞고 나갔습니다. 김동민 선수의 득점 그러나 잘 뽑아서 블로크 맞고 스파이크를 했습니다. 네 김동민 선수 2학년 1m92입니다 목포대학은 키가 큰 선수가 1m92 김동민과 이창준이 있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이번엔 리시브 잘 됐습니다. 속공 김승태 성공입니다. 리시브만 잘 되면은 지금 정수현 선수는 1학년 세트긴 해도 원체 고등학교 때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속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성고등학교 있을 때 이 세터 정수현은 속공을 남성의 조직력 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이 했었죠. 아 이것도 서브 에이스가 되는군요. 네, 서브 에이스를 만들고 있는 정수현 선수. 정수현 선수 서브 에이스입니다. 그동안 서브 7개에서 이제 8개가 되었습니다. 23대 16이 되니까 목포대학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23대 16으로 앞서앞기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포대학교는 장신 선수가 김동민, 이창준 1m92, 강성래 선수가 1m90, 박윤희 1m90, 네 선수가 이제 1m90을 약간 넘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는 김승태 선수가 1m92, 김주동 선수가 1m94, 그리고 정수영 선수가 1m96, 또 10번 김정윤 선수가 이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1m98로 장신입니다. 그동안 블로킹이 무척 많았던 선수 10번 김정윤 선수도 있습니다. 성대 서브 정승현 시간차 선고입니다. 유명호. 유명호 선수가 여유있게 시간차 공격을 성공시켰는데요. 목포대학의 주 공격수입니다. 4학년 선수고요. 1m88 옥정우덕에 남은 선수. 득점 부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목포의 서브. 자 성대 진영 속공. 네 가볍게 김승태.
완벽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4대 17 세포인트가 됐습니다. 김승태 서브. 목포대 왼쪽 미는 것 블록킹 성공입니다. 네, 블록 아웃이 되나 싶었는데 블록킹 성공하는 김준홍. 그래서 25대 17 제1세트는 25대 17로 성균관 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세트에서 성균관 대학교 김준홍 선수가 8점으로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승태 선수가 4점, 그리고 정수영 선수가 2점, 김정윤이 1점, 서브에이스는 지금 3개가 남았군요. 이한솔 하나, 정승현 하나, 그리고 한진휘 하나. 한편 목포대학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범실도 범실입니다만은 지금 서브 리시브가 대조하면서 수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호가 4점, 그리고 김동민 선수가 5점을 득점을 했고요. 블로킹은 4개를 기록했네요. 그런 가운데도 블로킹 4개, 이건 뻔히 성대의 스파이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스파이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브에서는 하나를 기록했던 목포대학의 1세트 경기였습니다. 잠시 후 2세트 경기가 벌어집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1대 0. 성균관 대학이 앞선 가운데 이제 2세트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공식 기록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김준홍 선수가 8점, 네, 맞지요? 8점을 득점을 했고 이한솔 2점, 김승태 3점. 김승태 선수가 3점이군요. 저는 4점으로 기록을 했는데 정수영 선수가 2점. 네. 그리고 김정희 선수 1점. 또 한지인 선수가 한 점을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블로킹 2개 김준홍 선수가 있었죠. 자, 서브에이스는 3개 있었고요. 자, 목포대학은 김동민 선수가 5점. 네. 그리고 유명호 선수가 3점. 유명호 선수가 4점이군요. 네. 그리고 그 밖에 각각 한 점씩을 올렸던 목포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범실은 성대가 5개, 그리고 목포대학은 6개를 1세트에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자, 2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2세트 김동민, 목포대학 김동민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네트에 걸리는 범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범실 나오고 많은 목포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1대 0에서 성대 세트부터 이제 대개 출발들 하죠. 각 팀들은 정승현 선수가 지금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2세트 역시 정승현부터 서브가 출발합니다. 목포대 진영 왼쪽에서 유명호 바운드 된 곳 가볍게 이상욱이 살렸고 백어택 성공입니다. 우위 공격 성공하는 이한솔 선수입니다. 이한솔 선수 키는 작습니다만은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좋고 점프력도 좋은 이한솔 선수. 자, 2대 0이 됐고 정승현 오늘 서브에이스 하나에 쳐서 지금 서브에이스는 8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승현 선수. 정승현의 서브 목포대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받았습니다. 아, 멋진 디그입니다. 백에이 블록해 걸립니다. 네. 자, 정승현 선수가 막았고요. 그 전에 뒤에서
아주 어려운 것 블록 리시브를 했었죠. 이한솔이었네요. 이한솔의 멋진 디그 때문에 결국 득점이 됐습니다. 3-0. 정승현 세부채 서브. 자, 목포대 아 넘어오죠. 네트에 다투면서 자 2단 3단째 유명호 직선 스파이크 살려내는 성균관대학교 넘겼습니다. 다시 목포대 속공 성공입니다. 이창준 비속공 성공시키는 이창준 선수 1-3입니다. 아, 목포대학은 1989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창단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성적들을 올리면서 지금 프로 배구에 삼성화재 박진영 선수가 나가 있고 그리고 캡코에도 김진범 선수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멋진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창준 선수입니다. 이창준 선수의 아주 멋진 서브 에이스. 이 목포대학은 서브 에이스가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상당히 잘 넣는 팀인데 아 엔드라인을 밟았네요. 이창준 선수가 엔드라인을 밟으면서 서브 범실이 되었습니다. 집중력 결여죠. 이런 경우는요. 자 이래서 4-2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목포대 진영 속공 송크라크대 걸렸고 다시 살립니다. 자 다시 이번에 왼쪽에서 유명호 블록해 걸립니다. 김준홍 김정윤 장진 선수 둘이 떴는데요. 자 여기서 아 이거는 서브널트 범위됐던 거고요. 네. 김정윤 선수로 기록을 해주지요. 네. 자 김승태 선수의 서브 5-2에서 목포대 A속공 또 손크라크대 걸렸고 2단 김동민 그리고 유명호 아 범실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범실 유명호. 자 이래서 6-2가 되자 전우문 감독이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예, 목포대학은 여자 감독입니다. 전호문 감독.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목포대학 경기는 처음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선희 부장 같은데요. 김선희 부장이 직접 이 팀을 지휘를 하고 있네요. 전호문 감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 프로필에는 감독이 전호문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고 부장이 김선희 씨인데 교수가 대개 이제 부장을 겸합니다만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6-2 성대 여유있게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서브 외쪽에서 유명호 블록해 걸립니다. 나갔습니다. 블록 아웃됐죠. 유명호 성공입니다. 유명호 선수 2세트에 들어선 스파이크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3-6 3-6에서 자 성대 진영 백 도수 오른쪽 스파이크 또 나갑니다. 정수영 선수의 범실 6-4가 됐습니다. 6-4 그리고 목포대 김주원 선수의 서브 세터 1m84 울산 제일고등학교 나왔고 아 범실이 되네요. 김주원 선수의 서브 범실 이 세트인 김주원 선수는 울산 제일고등학교 나왔고 지금 4학년 선수 성대 서브 정수용 목포대 왼쪽에서 박윤 블록킹에 걸립니다. 김준홍 선수가 막았습니다. 1세트에도 블록킹 2개 지금 또 블록킹 하나 그래서 블록킹 3개 기록하는 김준홍 선수 이제 블록킹은 14개가 되고 있는 김준홍 선수입니다. 정수용 선수의 서브 8-4 강 서브 자, 잘 받은 김동민 박윤 안고 떨어지는 성대 김주룡 선수였습니다. 박윤 선수 득점 자 5-8 주제인에는 목포대학의 서브
유명호의 서브. 자, 2단 리베로가 올려주고 스파이크 김준홍 살려냅니다. 백어택 유명호 쫓아가는데 살리기 어렵죠. 유명호의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6대 8 두 점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6대 8 유명호 서브 성대 오른쪽에서 선고입니다. 김준홍 선수. 예, 목포대학의 7번 달구는 유명호 선수 지금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m88이고요 4학년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대 서브 김준홍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준홍 인입니다. 네, 김준홍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서브 에이스입니다. 자, 10대 6이 됐습니다. 10대 6 10대 6에서 김준홍 네트에 걸리는 범실. 7대 10 목포대학의 서브 강성래. 오늘 강성래 선수 1세트에서는 블록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래 선수 1m91학년 동해 있는 광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속공. 네, 체공력을 이용한 김정은의 에이소공. 아, 네트를 건드렸나요? 네, 김정은 선수의 에이소공이 성공된 순간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공 때문에 네트가 흔들릴 것 같은데 그거를 착각할 수도 있긴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네, 김정은 선수의 성공입니다. 네, 네트를 강하게 맞는 바람에, 네, 여기서 맞는 바람에 흔들렸지 실제 김정윤은 네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11대 7 김정윤의 서브 1m98의 장진 3학년 백토스 오른쪽 직선 선고입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선고하는 박윤 선수였습니다. 박윤 선수는 역시 1학년 광희고등학교를 나왔고 1m90. 자, 박윤 선수의 서브 1학년 선수입니다. 그동안 득점은 48점. 아, 11번 박윤 선수. 네, 쭉 밀어준 것 퀵오프인데 블록해 걸렸어요. 네, 토스 나빴죠. 김주원 선수가 막았습니다. 자, 이래서 9대 11 두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목포대학. 목포대학이 끈질겨졌어요. 지난해 비해서 나갔습니다. 아쉽네요. 박윤 선수의 서브 범실. 아, 이래서 12대 9 이번엔 이한솔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이한솔 선수. 점프 스파이크 서브에는 선수. 네, 잘 받았네요. 이동 김동민 선고입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선고하는 김동민 선수. 1세트에 5점 대 2세트에서는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민의 서브 2학년 1m92 1m92 김동민의 서브. 자,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블록해어 걸린 것 이거 살리지 못합니다. 3단 들나요? 넘어가지요. 네, 범실. 이래서 11대 12 11대 12 한 점차 목포대 잘합니다. 네, 휘슬 불기 전에 경기가 서블렀네요. 목포대 그동안 삼성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끈질김 속에서 삼성을 올려 있었던 목포대학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밀어주고 외쪽에서 정수영 스파이크. 아, 이번엔 성공이네요. 정수영 선수 블록 아웃됐습니다. 블록커 손 맞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17번 이창준 손 맞고 나갔습니다. 13대 11
정승현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정승현 선수. 목포대 시간차 유명호. 13대 12. 자, 한 점차 동점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17번 이창준 3학년 선수. 성대 왼쪽에서 김준홍. 아, 나가는 공이었는데 이창준이 됐네요. 네, 김준홍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14대 12. 받긴 받아야 되는 공이었군요. 김승태 선수의 서브. 2학년 1m92 평창고등학교 출신. 자, 목포대 진영 왼쪽에서 유명호 선고입니다. 아, 유명호 선수 날렵하네요. 저도 오늘 이 대학생으로서의 유명호는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몸이 가볍습니다. 자, 김주원 선수의 서브. 13대 14 한 점차 네트에 걸리는 범실. 다 따라갔던 목포대학 또다시 점수를 내주면서 두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5대 13. 신선호 감독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경기 내용 점수는 앞서갑니다만은 경기 내용은 불만스럽다는 그런 표정이네요. 저도 불만입니다. 자, 다시 왼쪽에서 아, 이게 더블 컨택이 됐네요. 네, 토스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더블 컨택이 되고 말았던 목포대학. 아, 이래서 16대 13. 아쉽네요. 범실이 두 개나 나오면서 점수는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그대로 넘어옵니다. 성대 찬스볼 백토스 스파이크 김준홍.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김준홍 선수가 상대 진영을 다 파악하고 하는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비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17대 13 넉점차. 정수영 두 번째 서브.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인입니다. 정수영 선수 다시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2세트에 되돌아서 서브 에이스 지금 두 개 나오기는 성대. 에, 블로킹은 세 개나 남았고요. 자, 그러면서 18대 13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정수영 네트에 걸리는 범실. 조금 힘이 떨어졌으면은 플래터 서브로 안정해 놓도 될 뻔했는데. 자, 14대 18에서 목포대학 유명호 선수의 서브 범실. 서브 범실 유명호 선수. 자, 이래서 19대 14가 됐습니다. 19대 14입니다. 김준홍 선수의 서브. 김준홍 선수 백토스 오른쪽 블록 아웃 됐습니다. 스파이크 성과는 박윤 선수입니다. 2세트에 들어서 지금 유명호 선수가 득점 그리고 박윤 선수가 석점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대 19에서 강성래 선수의 서브입니다. 성대 리시브 안 되었습니다. 백토스 이한솔 선고입니다. 대개 이렇게 조금 누워있으면 저학년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하죠. 네, 20대 15가 됐습니다. 20대 15. 자, 성대는 8번 선수 박지루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박지루의 목조타. 자, 목포대학 오른쪽에서 이거 살려냅니다. 그대로 돌았습니다. 목포대 이어서 삐속공 성공입니다. 이창준의 멋진 삐속공입니다. 자, 이래서 16대 20. 그러면서 박윤 선수가 나갔고 그리고 목포대학 5번 달고 있는 전우현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게 되겠습니다. 전우현 선수가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은 두 명의 선수 오차. 목포대학은
이성찬 선수가 지금 리베로를 보고 있는데요. 리베로를 두 명의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군요. 자, 다시 올려주고 에이소공 손가락 끝에 걸렸는데 네트를 건드리고 마는 목포 대학입니다. 자, 이래서 21대 16, 5점 차. 아, 그리고 성균관대학은 19번 이지울 선수가 들어서 리베로를 보고 있습니다. 속초고등학교 1학년 1m80. 이상 선수는 4학년 선수죠. 아, 서브가 강했는데 이어서 김동민 성공입니다. 김동민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자, 17대 21 선수 교체. 자, 성대는 12번 정재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1학년이고 인천고등학교 나왔고 1m91 정재현 선수. 신선호 감독은 저학년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17 그러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습니다. 백어택 김준홍 나갔습니다. 김준홍의 스파이크 범실. 자, 이래서 18대 21 석점차. 아, 그러면서 김동민 선수의 서브 두 번째 100A 성공입니다. 100A 속공 김성태 선수. 그나마 지금 성균관대학은 김성태 선수하고 그리고 김준홍 선수 공격수가 남아있고, 아, 이한솔도 있군요. 그리고 지금 정승현 세터가 서브를 늘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전감들은 10번 김정현 선수가 밖으로 나와있고 15번 정수영 선수도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바운드 됐습니다. 그러나 성공입니다. 중앙 돌파 이창준 선수였습니다. 네, 17번 이창준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19대 22. 예, 그러면서 이창준 선수의 서브. 집이 바로 옆이군요. 평촌고등학교 출신 범칠. 서브 범칠 2세트에 두 개차 나오는 이창준. 자, 23대 19. 따라갈 만하면 꼭 실책에 나오기는 목포대학입니다. 오랜 전통의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목포대학은 지금 아직 30년이 안 된 팀이죠. 왼쪽 유명호 선거입니다. 가볍게 연타성으로 스파이크 선거하는 유명호 선수. 23대 20입니다. 석점 차에서. 자, 전유현 선수가 나고 그래도 키가 큰 박윤 선수가 전유에 나와 있습니다. 1m90입니다. 강성에서 지금 김준의 서브였습니다. 백호택 이한솔. 자, 바운드고 살려냅니다. 언더토스 왼쪽에서 유명호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세팅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그걸 러닝 점프 스파이크로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셋 포인트 24대 20. 셋 포인트 정전의 서브. 목포대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 유명호 1세트에 득점, 2세트에 6점, 오늘 10점 득점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 이제 유명호 선수가 서브를 해두겠습니다. 유명호 선수 범칠 끝났습니다. 25대 21, 25대 21로 결국 2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트 수가는 2대 0, 25대 17, 25대 21. 세트 수가 2대 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 배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쑥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성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군요. 목포대 시간차 선거입니다. 유명호 선수. 세트 수가 2대 0, 성균관대학교 앞선 가운데 지금 만나 3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목포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발을 해야 되겠죠. 성대 진영 속공 A입니다. 김성태 선수 1대1 동점. 김성태는 2학년에 평창고등학교 출신. 자, 1대1 동점입니다. 왼쪽에서 유명호 또 선고입니다. 유명호 역시 유명호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네요. 지금 대개 8경기 정도씩을 치르고 있는데요. 득점 부분에서는 조선대학의 이태범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태봉 뒤를 이어서 경남 과학기술대학의 김인혁 선수가 2위, 인하대 차재원 선수가 3위입니다. 홍익대 한성정이 4위고요. 목포대 왼쪽 블록에 걸립니다. 아, 네. 키가 큰 박지훈 선수가 들어갔군요. 네. 박지훈 선수가 들어가서 바로 블록킹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지훈은 1m96, 그리고 2학년 선수입니다. 남성고등학교 나온 선수입니다. 목포대 진영 오른쪽 유명호 선고입니다. 유명호 선수. 지금 공격 부분에서는 어제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공률이 59.2%나 되죠. 그 뒤에 차지한 3위는 이태봉, 4번은 한성정, 이러한 순서였습니다. 오른쪽 돌파 김준홍 받아내는 김주원 선수. 아, 그리고 외쪽에서 스파이크 백태 맞고 들어간 것 살려냅니다. 다시 성대 백 어택 블록킹 걸렸습니다. 자, 블록킹 성과는 강성래 선수입니다. 강성래 선수 오늘 블록킹 2개 기록됐습니다. 지금 막 블록킹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블록킹 부분에서는 1위가 홍익대학교 전진선 선수. 유효 블록킹이 17개나 기록을 했고 세트당 1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가 경희대학교의 알렉스 선수, 진 알렉스 선수고 3위도 경희대 손주형. 성대는 김정윤 선수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4에서 범칠. 네, 유명 선수에서 범칠. 그래서 4대4 동점. 서브 부분에서는 지금 10위 안에는 성대 정승현 선수가 9위, 7경기 오늘 정승현 선수가 하나 더 추가해서 8개가 됐죠. 그리고 1위는 홍익, 1, 2위는 모두 홍익대학교의 한성정, 정성규 선수입니다. 오른쪽, 아, 홈 맞았는데 이거 오히려 행운이 됐네요. 박윤. 네, 공이 세팅이 나쁘게 됐는데 그걸 허리가 젖혀지면서 그대로 넘겨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한성정 선수의 경우는 서비스가 19개나 됐습니다. 8경기를 치르면서 세터를 파악하는 세트 부분에서는 네, 이한솔 세트 부분에서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선수가 지금 5위입니다. 대학교 1학년 선수로서 5위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대의 정승현이 5위, 그리고 목포대학교 김주원 선수도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학년 선수. 1위는 홍대의 김영진 선수입니다. 왼쪽도 성공. 네,
스파이크 성과는 김동민 선수. 세트 부분에서 홍대 2위가 인하대 이호건, 3위가 조선대 조철이, 4위는 중부대 김상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리베로를 평가할 수 있는 리시브 부분에서는, 그런데 리베로보다도 지금 랩트 공격수 윙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한솔 선수가 스파이크하면서도 수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리시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6대 6이 됐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서브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리시브 부분에서 1위입니다. 강 서브 살짝 넘은 것 다시 만들고 있는 목포대학교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김동민 선수. 이제 조금씩 목포대학이 이 성대체육관에 적응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D그 부분 성대 공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이 받아내는 D그 부분에서 1위는 중부대학의 이재훈 선수입니다. 정수영 볼을 달랬죠. 다시 목포대학 올려주고 시간차. 자, D가 됐습니다. 성대 그리고 가운데서 이한솔 백지 맞고 들어간 거 뒤로 갑니다. 박윤 살려냅니다. 3단 처리. 자, 다시 성대 진영 올려주고 백어택 블로킹 성공. 목포대학교 이창준 블로킹 성공입니다. 3세트 되돌아서 블로킹 2개 나왔습니다. 8대 6 2점 차. 정수영 선수 나오고 지금 성균대학은 박진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6대 8, 8대 6으로 목포대학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동민 선수의 서브, 성대 리시브 안 됐습니다. 백어택 받아내는 순간에 네트를 건드려 만났던 목포대학. 리시브가 되긴 됐는데 목포대학에서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7대 8. D그 부분에서는 성균대학교의 이성 선수가 지금 리베로를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현재 2위입니다. 3위는 명지대 정태성, 1위는 중부대학의 이지훈 선수고요. 오른쪽 블록에 걸렸는데 살려내네요. 3단 무리한 스파이크 유명호 스파이크가 무리였죠. 자, 이레코에서 8대 8이 됐습니다. 8대 8입니다. 8대 8에서 성대 서브 정승현 선수 목포대 비속공 깨끗하게 이창준. 이런 거 당하면은 사실 바운드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성대가 금년에 중위권 싸움에서 그칠 가능성이 이 경기를 보면은 제가 지금 성대 경기를 몇 경기째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다시 성대 오른쪽 성공입니다. 네, 박진우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해주면은 주전들이 정신을 찰 수 있죠. 1m82 2학년 선수 박진호 선수 경북 4대 부구를 남았는데 멋지게 스파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번 김성태 서브 범칠. 정신력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트를 2세트를 따놨으니까 조금 풀 순 있죠. 그런 면이 계속 보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0대 9에서 김주원의 서브 성대 진영 왼쪽 김준홍. 자, 대각에서 받아냈습니다. 김동훈이 받았고 왼쪽에서 유명호 넘기지 못했죠. 블록도 손 맞고 나왔군요. 유명호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유명호 선수가 오늘 14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9 왼쪽 김준호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동민이 디그 왼쪽 스파이크 성공. 유명호 목포대학이 강우를 왜 괴롭히나 하고 봤더니 오늘 경기를 보니까 유명호 선수가 정말 잘해줍니다. 자, 12대 9까지가 됐습니다. 12대 9 김준호 선수 서브 계속 성공. 성과는 박지훈. 네, 박지훈이 들어갔군요. 그러면서 김준호 선수가 나오고 18번
도창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학년 선수 도창선, 경북 사대부구를 나왔고 1학년 1m88입니다. 나갔습니다. 박진우 선수에서 범실. 13대 10. 유명호 선수의 서브. 강 서브인데 잘 받았네요. 이한솔, 아 이거 살려냅니다. 네, 목포대 끈질긴 수비. 이번엔 디그 리베로 그리고 이한솔의 스파이크 성공. 이한솔 멋진 스파이크를 성공시킵니다. 벌교상구에서 펄펄 날았던 이한솔 선수 멋지게 스파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성대 득점 11대 13. 이 득점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도창수의 서브 속공 블록에 걸렸죠. 네, 연달아 득점이 나오죠. 박지훈의 블록킹 성공입니다. 12대 13. 그러면서 작전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의 진영입니다. 목포대학에서 작전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원 코치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신선호 감독, 이한솔의 멋진 그 2단 스파이크가 들어가면서부터 상승 기류를 탈 기운을 받아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박지훈 선수가 블로킹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13대 12, 한 점 차. 주제는 성균관 대학교. 도창선 선수의 서브, 1학년 1m88. 지금 성균관 대학은 안태일 선수를 빼놓고는 전원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칠, 도창선에서 범칠. 14대 12.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내 뒤에 다투면서 다시 목포대 진영. 김주원 쭉 밀어준 것 왼쪽 블록에 맞고 다시 목포대 진영. 백토스 오른쪽 돌파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박윤입니다. 아, 목포대 잘합니다. 12대 15, 15대 12. 석점. 1, 2세트에서 전혀 준응이 약간 들어있었던 목포대학이 3세트가 되면서 지금 실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단째 이한솔 연타. 넘어오는 거 직접 막아냈죠. 박윤. 키가 큰 박윤 선수가 바로 막아내면서 박지훈 선수가 막아내면서 득점 득점하는 박지훈 선수. 1m96의 박지훈 선수. 남성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우승을 여러 번 시켰던 박지훈 선수. 박지훈의 서브. 목포대 A속공 블록 아웃됐습니다. 이창준. 리시브만 되면은 이 김주원 세트가 세터가 아주 세팅을 잘 해줍니다. 서브 리시브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목포대학이 이 세트부터 서브 리시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솔의 페인트. 자, 살려내는 목포대 외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에 또 걸린 건 살리지 못합니다. 블록킹 김성태. 정승현, 김승태 두 선수가 떴는데요. 김승태 선수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승현 선수군요. 정승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14대 16. 강한 서브. 가운데서 네, 그렇게 걸리죠. 박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대 16. 세팅이 조금 낮게 됐습니다. 목포대 김주원 세터의 세팅이 나빴고 자, 계속해서 성대 서브 이한솔 선수 계속 서브입니다. 리베로가 잘 받았네요. 시간차 성공입니다. 시간차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동민. 17대 15, 두 점차.
여기서 네 바운드를 됐으면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네요. 17대 15에서 자 박진우가 받고 그러면서 박진우 행태 맞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선수 득점. 박진우 선수는 경북 사대부고 출신입니다. 16대 17에서 아, 정승현 선수의 서브. 왼쪽에서 블록킥에 걸렸는데 블록아웃. 네, 왼쪽 돌파 성을 치는 유명호 선수. 유명호 선수가 지금 벌써 16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 목포대학입니다. 이창준 선수의 서브. 범실. 네, 18번 도창서 선수의 범실입니다. 속공 가운데 김승태. 자 목포대학교 외국에서 유명호 선거입니다. 유명호 7점째 득점하면서 20대 16. 자 18번 도창선 선수가 나오고 이제 주전 14번 김주영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은 이 세트를 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16 득점차 목포대학의 서브. 속공 A 김승태. 이번에는 한지윤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한지윤이 선수 20대 17 석점 뒤지는 성균관대학교. 자 목포대학교 왼쪽 유명호 또 선고입니다. 유명호 볼만 가면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팀은 2세트에서도 스파이크 성공률이 성대가 53.3%, 목포대학교 경기는 졌습니다만은 53.8%로서 더 공격은 좋았었습니다. 1세트부터 성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이크 성공 김준홍 대각성. 김준홍은 지금 3세트라서 첫 득점 21대 18 석점차. 성균관대학교 박진우 선수의 서브. 박진우 멀리 가죠. 범실. 3세트에 서브필 두 개 나오고 있는 박진우 선수. 2학년 선수. 22대 18. 유명호 선수의 서브. 범실. 3세트에서 범실 3개. 2세트에도 3개. 그래서 오늘 범실 6개 기록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 이제 주전들로 한 명 한 명을 교체됐는데 석점을 남겨놓고 이 목포대학 석점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포대학 왼쪽에서 네 성공이죠. 자 김동민 선수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래서 23대 19. 23대 19. 오늘 이 성대체육관 배구팬들이 많이 왔는데요. 배구팬들에게 신소로 감독이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 선수 득점. 한 세트를 더 보여주겠다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23대 20에서 목포대학에서 지금은 성균관대학에서 작전체를 요청했나요? 자 23대 20에서 석점차. 신선호 감독이 이제 석점 차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이 석점 뒤지는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다면 성균관대학은 금년에도 중위권을 벗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도 6강 안에 들 수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6위입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대학 배구의 경우는 이제 오늘이 얼마 이제 전막 리그를 이제 다 끝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후반기 리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20대 23에서 목포대학 비속공 선고입니다. 이창준 가볍게 선고입니다. 10포인트 24대 20입니다. 전막이는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팀들은 8경기씩을 치렀는데 이한솔 선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대학 배구리그 전반기는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목포대학교, 성균대학교 지금 작전 시간 두 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배구는 9월에 다시 이 리그전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이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경기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학 배구 리그가 전반기 리그가 오늘 끝납니다만은 이제 한 보름 후에는 이 대학 연맹전이 시작됩니다. 대학 연맹전 1차 연맹전은 제천에서 있는데요. 9월 20일 좀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7월에 들어가면은 해남에서 대학 배구 2차전 경기가 또 있게 연맹전 2차전 경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1대 24에서 서브 놓고 있는 이한솔 나갔지요. 네, 그래서 25대 21, 25대 21로 목포대학이 3세트를 이겼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범실. 이래서 25대 21 6점 차로 승리를 거두는 목포대학. 결국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 아직도 성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4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학 배구 리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성대체육관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2대1, 성대 앞선 가운데 지금 4세트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세트에서는 목포대학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공격 성공률을 보니까 성대는 50%, 반면에 목포대학은 58.6%를 기록했었습니다. 실책도 성균관대학이 6개, 그리고 목포대는 5개, 블록킹은 성대가 3개, 그리고 목포대학은 2개를 기록한 바 있었네요. 결국 25대 21로 목포대학이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는 이제 2대 1이 됐습니다. 이제 4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4세트 검정색 운동복이 목포대학, 4세트 목포대학의 서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동민의 서브부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하는 정수용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수용 선수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3세트에서 정수용 선수는 득점을 하나도 올리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성대는 3세트에서 이한솔이 가장 많은 득점 5점. 박지훈 선수도 다시점을 얻었네요. 유명호 자 페인트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한번 정수영 범실. 정수영 선수가 블록킹 하나가 있었고 김승태 2점, 그리고 김주영 선수 하나, 박진우 선수가 3점, 스파이크 2개, 블록킹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편 목포대학은 유명호 선수가 8점, 박윤희 2점, 강성래 1점, 김동민이 4점, 그리고 이창준 선수가 4점. 자, 또 범실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김승태 선수의 범실. 성균관대학교 연달아 두 개의 범실. 2대 1 목포대학의 서브. 블록킹 성공. 네, 유명호가 블록킹을 성공했습니다. 자, 잘 싸우기는 목포대학입니다. 3대 1입니다. 3대 1에서 이창준의 서브. 리시브가 됐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성공. 김준홍. 2대 3. 뒤져있는 성대 김승태 선수의 서브. 목포대학 유명호 스탠딩 점프를 했는데 자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 그리고 속공 살려내는 김성태. 정승현 토스 왼쪽 스파이크 블록킹에 걸렸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성공입니다. 정수영 선수 득점이 됐습니다. 3대 3. 김승태 서브 3대 3에서 성균관대학교 목포대 진영 유명호 블록킹에 걸렸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받아냅니다. 디그입니다. 이한솔의 디그, 그리고 스파이크 정수영. 자 다시 이한솔 정승현 백토스 푸싱 블록킹에 걸린 것, 다시 한번 백토스 자 블록 막아내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김주원 선수 세팅 등 공이 조금 네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푸싱을 시도했는데 블록에 걸렸습니다. 4대 3 목포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비속공. 네트 건드렸죠. 네. 김성래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목포대학은 13번 강성래 선수가 지금 세트를 하고 있네요. 강성래 선수 뒤에 김주원 선수가 세터죠. 지금 강성래가 토스하다가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전문 세터가 아니니까요. 정수영의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범실. 자 이래서 5대 4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나갑니다. 범실 유명호. 매 1세트를 빼놓고는 매 세트 범실 두세 개씩 나오기는 유명호 선수 목포대학교의 주포 주공격수입니다.
김준홍 선수의 서브. 또 벗어납니다. 김준홍 범실. 6대 5가 되는데 지금 성균관 대학교는 4개의 범실 목표대 6점을 뽑아냈습니다만은 그 중에 4개는 범실 그리고 범실을 얻어냈고 또 2개는 블로킹을 얻어낸 점수. 공격 득점은 아직 안 나오기는 목표대. 삐속공 이한솔. 아, 네트를 또 건드렸네요. 돌아서면서 아쉽습니다. 아, 박윤 선수가 네트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에, 방면 목포대학은 지금 범실 2개 남았습니다. 6대 6, 6대 6 동점. 시간차 김동민 100대 맞고 네, 네트를 또 건드렸네요. 네. 성균대학교 4세트에 들어서 범실이 무척 많습니다. 다섯 개의 범실입니다. 지금 4세트는 범실 싸움을 둘이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포대학의 서브 박윤. 자, 리시브가 됐고요. 푸싱 밀었는데요. 이한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언더토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 역시 이한솔 키는 약간 작습니다. 1m 83. 그런데도 수비 좋고 그리고 점프력을 이용한 빠른 공격이 좋은 이한솔 선수. 이한솔의 서브 7대 7. 목포대 백어택 블로킹 성공. 아, 모처럼 김승태 블로킹 성공이네요. 오늘 김승태 선수 블로킹 처음 남았습니다. 자, 역전입니다. 8대 7. 8대 7에서 이한솔의 서브 두 번째. 일단 레시브는 약간 나빴죠. 백어택 바운드 된 걸 살리지 못합니다. 네, 유명호 선수의 백어택 성공. 아, 목포대학은 지금 8대 8이 됐는데 8점 올리는 동안에 공격 득점, 스파이크 득점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김동민의 서브 리시브 나빴죠. 아, 이게 뭡니까. 김준홍 선수의 범실. 이건 서브 에이스라고 기록하긴 좀 뭐하죠. 자, 9대 8 목포대학이 앞서 있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두 번째. 정승현 네트에 다툼. 자, 다시 목포대 왼쪽에서 유명호 블로킹 성공. 이번엔 정승현 선수가 막았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블로킹. 오늘 정승현은 서비스 하나 블로킹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9대 9 동점. 9대 9 동점에서 정승현 선수의 서브. 지금 오늘 경기하고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명재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두 경기가 대학교 전반기 리그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범실 나갔습니다. 이창준의 범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성균관 대학은 오늘 승리를 거두면 4승 4패가 되는데요. 승점이 두 점 가면 11점. 아, 그래도 그냥 6위군요. 네. 자, 외쪽에서 유명호 받아냈습니다. 멋진 디그를 했던 이한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명호 성공입니다. 이상욱 리베로가 받지 못했습니다. 원체 강했죠. 정리를 해드리면 8경기씩을 다 치르고 있는데요. 홍익대 1위, 2위는 경희대, 3위는 인하대. 8승 8전 6승 2패입니다. 경희대가 오늘 이기면은 3대 0 또는 3대 1로 이긴다면은 6승 2패가 되면서 2점 추가 18점이 되면서 인하대를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위는 경희대, 4위는 인하대, 그리고 5위 중부대, 그리고 6위 성균관대학. 이 1위부터 6위까지는 성대까지는 다 이제 6위 안에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대 11, 11대 10,
김상민 선수가 리베로로 들어간 목포대학입니다. 왼쪽 유명호 블록에 걸립니다. 자, 김정윤 선수가 막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 오늘 블록킹 두 개가 됐네요. 12대 10. 자,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뒤져 있는 목포대학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목포대학에서 김선희 부장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원 코치. 점수는 12대 10. 오늘 지금 4세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팀을 평가한다면은 아무래도 성균관대학이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5 대 4.5 정도 평가하면 될까요? 자, 성균관대학교 서브 김승태. 안에 떨어졌어요. 네. 김승태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대 10. 아, 그걸 목포대학의 박윤 선수가 캐치를 안 했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또 한 점 뺏기고 마는 목포대학교. 김승태 두 번째 서브. 서브도 잘 들어갔는데요. 자, 왼쪽에서 유명호 뒤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 2단 아, 네트에 붙었는데요. 자, 다시 정승현 올려줍니다. 퀴고 분 살려내는 김상민 리베로. 왼쪽에서 다시 한번 유명호 또 넘어왔어요. 아, 위험했습니다. 2단. 자, 3단 유명호 넘기 못합니다. 유명호 선수의 범실. 이래서 14대 10이 됐습니다. 14대 10. 넉 점 차. 재밌게 하네요. 네. 아, 바로바로 받은 수비에서 디그되는 순간이 바로바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었죠. 14대 10에서 김승태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아주 목적타를 잘 넣고 있습니다. 왼쪽 유명호 나갔습니다.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유명호 선수의 스파이크 벗어났습니다. 15대 10이 됐습니다. 4세트에 들어서 목포대학은 공격 득점이 두 점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성균관대학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점이군요. 네, 거기서 거기네요. 15대 10 리시브 안 됩니다. 백어택으로 그냥 넘겨 다시 성균관대학교 찬스볼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김준홍 성공입니다. 김준홍 안고 떨어지는 목포대학교 16대 10. 6점 차가 되자 목포대학에서 두 번째 작전식을 요청했습니다. 3세트에서는 신선호 감독이 성균관대학 주전들을 쉬게 하고 저학년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었죠. 지금 뛰고 있는 이상욱 선수를 포함해서 7명의 선수 주전 외에 김정윤 선수가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박지훈 선수와 함께 그래서 이 선수를 빼놓으면 나머지 선수를 다 기용을 했었네요. 2학년 안태일 선수 영성고등학교 졸업한 이 선수가 오늘 안 나왔었는데 양승민 선수도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나요? 제가 지난번 체크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성대는 지금 최선의 그런 진영은 아닙니다. 자, 16대 10입니다. 이원중 세트가 지금 조금 못 나오고 있죠. 부상으로. 유명호 선고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 지금 정승현 세트가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팀에는 이원중 세트가 있거든요. 이 세트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선수는 군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 남성고등학교 나온 선수인데 지금 빠졌고 수비가 좋고 공격도 좋았던 선수인데 안에 떨어졌죠. 블로킹 성공. 네, 목포대학의 11번 박윤 선수가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16대 12. 작전 시간 부르고 두 점을 쫓아가고 있는 목포대학입니다. 백토스 오른쪽 정수영 블로킹에 걸린 것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앞쪽으로 역시 블로킹 3단 넘어갔어요. 네,
아 이거 리베로 이상욱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네 천에게 선고입니다. 유명호 선고입니다. 자 13대 16이 됐네요. 아 작전 시간 그리고 석점 내주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헌학이 작전 시간 요청했는데 이건 적재에 부른 겁니다. 성영창 선수가 지금 3학년인데 군 입대를 하겠다고 지금 표명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배원에서 퇴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중, 성영창, 박지훈 선수가 지금 몸이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신순호 감독이 조금 100%의 전력으로 지금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아마 3세트를 9학년 선수들에게 조금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뺐지 않은 한 생각도 듭니다. 자 16대 13 스파이크 블록킹 맞고 다시 성대 진영 정승현 올리고 스파이크 김준홍 또 블록킹 두 개나 걸렸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연타로 자 살려내는 목포대 역습 유명호 자 리베로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백어택 이한솔 나갔습니다. 이래서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14대 16 두 점차 자 흐름을 타고 있는 목포대학입니다. 자 목포대학의 흐름을 탑니다. 14대 16에서 이거 안 못 봤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김주원 선수 세터 이래서 15대 16 아 무너질 땐 이렇게 무섭게 무너지는군요. 어이없이 5점을 내주는 성균관대학교 자 지금도 리시브 나쁘는데 내리꽂혔습니다. 다행히 김주정 선수 이래서 17대 15 관중들한테 배구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아무튼 지금 점수는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의 서브 정수영 오늘 서브에 하나 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브로킹 맞고 다시 목포대 진영 왼쪽에서 박윤 넘어온 것 살려내는 성균관대학교 2단 3단째 스파이크 이한솔 선고입니다. 이한솔 자 18대 15 석점차 또 달아나는 성균관대학교 작전 시간을 부른 다음에 내리 또 석점을 달아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두 점을 달아났군요. 18대 15입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강 서브 아 잘 받았어요. 오른쪽에서 바운드 됐습니다. 스파이크 성공 자 유명호 유명호 선수는 오늘 24점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16 바로 이 선수입니다. 유명호 자 다시 오른쪽에서 김준홍 선고입니다. 김준홍 선수 4세트만 득점째 아 예 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자분이 계속해서 부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김선희 부장이라고 제가 목포대학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많이 본 얼굴이다 그랬는데 네 박봉래 씨가 감독으로 부임을 했군요. 오른쪽 돌파 성공 네 자 스파이크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박윤 선수였습니다. 네 아 박봉래 감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포대학의 지금 감독은 박봉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박봉래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백에이 아 살려냈죠. 그리고 3단 그대로 백어택 유명호 성공입니다. 백어택 유명호 성공 이래서 19대 18 한 점차가 됐습니다. 지금 목포대학 감독 박봉래 감독의 경우는 예전에 LG 호남 정유에서 저 작은 키로 리프트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던 또 국가대표도 지냈던 공격수였습니다.
박봉렬 씨가 지금 목포대학교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19-18에서 성공하는 김주영 선수. 자, 위기를 맞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주영 선수가 득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8이 됐고 강성래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수비를 보고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박봉례 감독. 성대 서브 한진위 오른 왼쪽. 자, 블록마크 들어온 볼 다시 목포대 왼쪽에서 김동민 또 두 번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김동민 점프 성공. 네, 김동민 끈질김이 나왔는데 그리고 세터들도 열심히 세팅을 해주는데 네, 저런 그런 끈기 그리고 집요함이 있어야죠. 이래서 20-19 한 점차가 됐습니다. 아, 20-19 그러면서 목포대학의 서브. 자, 목포대학의 저 신바지를 입은 박봉례 감독을 요 공격 그냥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에서 명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 출신입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네, 이래서 21-19 두 점 차. 네, 이 박봉례 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경기 가서 한번 뵀었는데 아, 목포대 감독으로 부임을 했군요. 강 서브. 자, 성균대학교 찬스발 맞고 있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스파이크 정수영 살려내는 리베로 그리고 김동민 성공. 목포대 멋진 수비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20 한 점차. 아, 언제쯤 부임한 지 언제쯤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목포대학교 계속해서 이번 연 리그전에서 상승 무드를 탔었는데 계속 팀이 더 짜임새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블록킹 성공. 이창준 동점. 자, 그렇다면은 5세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포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목포대학 잘하네요. 성대에는 정신력의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1-21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성균관대학교 1, 2세트를 쉽게 이겼습니다만은 3세트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3세트 25-21로 목포대학이 이겼고 4세트도 많은 점수를 앞서갔던 성균관대학이 지금 21-21 동점이 됐습니다. 성대는 신선호 감독 센터 출신의 삼성화재 출신이죠.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목포대학도 이제는 떳떳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박봉례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이 박봉례 감독. 자, 21-21에서 왼쪽 나갑니다. 네, 나갔습니다. 범실입니다. 역전입니다. 이제 역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영 선수의 범실. 자, 22-21 역전됐습니다. 성대 진영 백어택. 아, 이거 호흡 맞지 않았죠. 자, 그래서 자 올려주기는 목포대 왼쪽에서 유명호 블록 아웃 됐습니다. 23-21 유명호 성공. 자, 4세트 6점 이상을 앞섰던 성균관대학이 이렇게 어이없이 23-21로 뒤져 있습니다. 박봉례 감독이 지도하고는 목포대. 아, 자, 네트워크 다툼인데 살려내죠. 아, 이거 못 쫓아갑니다. 네,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23-22. 야, 여기서 토선 앞으로는 김승태 선수가 이걸 잘 다뤄서 넘겨주었습니다. 자, 22-23 성균관대학교 서브. 목포대 진영 백에 길게. 아, 찬스 맞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백 토수 오른쪽에서 김준홍 선고입니다. 김준홍. 아, 이래서 다시 동점입니다. 다시 동점.
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서브를 잘렸던 정승현 선수가 서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셋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4대 23 셋 포인트. 목포대학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봉래 감독이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고 있네요. 게임을 치더라도 사실 오늘 원래 진 경기라고 봤는데, 자, 이 좋은 기회 유명호 성공. 25대 23 목포대학이 4세트를 이겼습니다. 25대 23 역전승을 거두는 목포대학교. 이제는 세트 스코어 2대 2. 마지막 세트는 15점제. 여기는 정신력 싸움이 됩니다. 이제는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이곳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제가 오면서 오늘 빨리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목포대학의 분전 이 멋진 경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함부로 예측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트 수가 2대 2. 잠시 후에 5세트 마지막 세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대 체육관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2대 2. 제1세트는 25대 17, 2세트는 25대 21. 모두 성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3세트는 이때부터 목포대학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25대 21로 목포대학이 이겼고, 4세트는 6점이나 뒤져 있었던 목포대학이 중반전부터 추격을 시작해서 동점을 만들더니 끝내 25대 23으로 역전을 시키면서 세트 스코어는 이제 2대 2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세트에서 성균관대학은 공격 성공률, 스파이트 성공률이 34%. 반면에 목포대학교 역시 공격은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31.4%. 근데 범실은 초반에 성균관대학이 많았었죠. 그래서 팀 범실 9개, 목포대학은 6개를 기록해서 3개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록은 비슷해서 성대가 3개, 반면에 목포대학은 4개를 기록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브리시브가 성대가 12개로서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브리시브 4개밖에 없었던 목포대학이 이겼다는 것은 이 경기 내용이 어땠다 하는 것을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목포대학을 경기를 중계방송하면서 감독이 누군가 해서 제가 계속 망설였었는데, 다행히 대학배구연맹의 김동근 씨, 사무국에 있는 김동근 씨가 바로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호를 얼굴다 했더니 박봉래 씨로 바뀐 것을 알려줘서 제가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김동근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5세트 시작해서 왼쪽 네 도착됐습니다. 정성 선수의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1대 0 성대가 앞서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경기는 어느 팀인지 이겨도 승점 3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승점 1점을 뺏깁니다. 진 팀은 승점 1점, 이긴 팀은 2점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푸싱. 아, 네, 넘어지 못하나 싶었는데 네, 수비수 맞았어요. 바운드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청 소스 스파이크 2대 0. 그러면 집중하면은 객관적인 전력상 당연히 성대가 앞서 있지요.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박봉래 감독입니다.
참고로 목포대학의 박봉래 감독은 호남 정유에서 이제 국선수로 맹 활약을 했고 또 국가대표도 지냈습니다만은 장윤희 씨가 이제 호남 정유를 대표하는 레프트 공격수인데 바로 이 박봉래 씨도 그 뒤를 이어서 키가 작은 공격수로서 이름을 떨쳤던 장윤희 씨와 더불어서 호남 정유에서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여자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지금 목포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군요. 자, 0대2에서 이세도 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구인지 배구를 하는데요. 자, 다시 왼쪽에서 스파이크 유명호 네, 성공이죠. 유명호 선수. 이래서 1대2입니다. 자, 성대 진영 왼쪽에서 직킥 직선 받아냈죠. 아, 이게 나갔네요. 네, 왼쪽 직선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주영 선수였습니다. 3대 1. 3대 1. 아, 이거 리심 나빠요. 목포대학 유명호 넘기지 못합니다. 범죄예요. 네, 볼을 달래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부딪혔어요. 4대 1. 4대 1. 앞사귀는 성균대학교. 4대 1에서 유명호 블록해서 걸립니다. 네, 김정균 선수가 막았습니다. 이제는 여유있게 다시 또 앞서가네요. 5대 1이 됐습니다. 에, 아까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많이 뒤졌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중반에 이제 목표대에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때는 25점제고 지금은 15점제입니다. 유명호 천에게 선고입니다. 그래서 석점 넉점 이상의 차이가 치면은 아주 불리한 것이 바로 5세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5대 2. 오른쪽에서 정수영 선고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명호 선수 그리고 백태마크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백태마크 들어오는 바람에 어택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성래 옆으로 빠졌군요. 6대 2가 됐고 정수영 선수의 서브 목포대 오른쪽 인입니다. 네, 대각 깊게 유명호. 유명호 선수는 벌써 29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김동민 선수하고 이창준 박윤 선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3대 6에서 성균대학교 시간차 이한솔. 이한솔의 시간차 선고입니다. 7대 3. 이한솔 선수가 전에 오면은 1m83 키가 작아서 쉽게 생각하면 큰 콜 다치죠. 무척 빠른 공격수입니다. 또 서브 리시브도 많이 해주는 이한솔 선수. 리시브 부분에서 이한솔 선수가 아주 1위를 달리고 있죠. 볼까요? 김동민, 자, 블록에 걸렸고 다시 한번 백 토스를 봐서 안테나 맞고 말았어요. 네, 안테나 맞고 박윤 선수의 범실이 됐습니다. 박윤 선수의 범실. 그러면서 이제 8대 3이 되면서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8대 3, 5점 차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김준홍 선수의 서브. 김준홍 강 서브인데요. 자, 쫓아갑니다. 박윤. 그리고 3단. 아, 블록해야 걸렸네요. 네, 김정균 선수가 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무리한 스파이크였네요. 오늘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가 많은 득점을 했고, 정수영 선수, 김성태 선수도 오늘 좋았네요. 이한솔이 정말 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한솔은 14점이나 득점을 했습니다. 자, 9대 3에서 김준홍 선수의 서브. 오늘 서브에서 있었던 선수. 자, 리시브 약간 나빴죠. 왼쪽 블록 맞고, 네, 3단 넘겼어요. 그리고 송대 진영 다시 왼쪽에서 이한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벗어났습니다. 4대 9. 조금 추격이 늦은 감은 있는데요. 9대 4, 4대 9. 두제는 목포대학교. 아, 홈 맞지 않았죠? 그냥 넘깁니다. 자, 목포대 찬스볼 올려주고 시간차 성공. 스파이크 성과는 김동민. 이래서 5대 9 따라붙네요. 네, 9대 5, 5대 9 6점 차. 자, 성대 외쪽에서 이한솔 나갑니다. 그런데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이창준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한솔 성공. 그래서 이한솔 오늘 15점 득점. 10대 5가 됐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끝 맞고 나갔습니다. 10대 5입니다. 5점 차. 성균관대학교. 한준희 선수의 서브. 블록킹. 자, 박지훈 선수의 블록킹. 이래서 11대 5.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승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진휘 두 번째 서브. 1학년 진주동명고등학교 출신. 아, 이거 수비 위험합니다. 자, 3단 넘겼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찬스볼 올려주고 시간차 이한솔. 이한솔 16점째 득점. 12대 5가 됐습니다. 12대 5. 자, 보시면 같이 이한솔, 뭐 이한솔 선수는 뭐 이렇게 이동 시간차 같은 것은 쉽게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이한솔 선수 블록커 옆으로 완벽하게 빠지면서 일자 스파이크를, 직선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은 오늘 김준홍 선수가 현재 21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태 선수가 센터 프로크로서 9점을 득점을 했고요. 자, 12대 5. 한준이 세 번째 서브. 목포대 오른쪽 성공입니다. 자, 박윤 선수였습니다. 박윤 선수. 아, 6대 12. 에, 박윤 선수하고 지금 5번 달구년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전우현 선수입니다. 성재고등학교 나온 선수 전우현. 6대 12에서 성균관대학 속공. A 속공 잘 받고 있는 목포대학 백호택. 아, 성공입니다. 나가는 공이었는데 리베로가 아, 그대로 건드렸습니다. 유명호 성공입니다. 유명호는 30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7대 12, 5점 차. 아, 승리까지는 3점 남겨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전위원 범실. 아 거기서 전위원 선수가 범실을 하나요. 귀중한 때인데 13대 7 13대 7입니다. 네트에 걸리는 범실 이한솔 13대 8 아 이거 범실이죠. 네, 에, 성대 범실 13대 9 이게 25점 제였으면은 이게 사실 성균대학교 또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15점 제이기 때문에 성균대학은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3대 9에서 스파이크 성과는 정수영 선수. 지영수영 선수는 오늘 12점째 득점을 하고 있군요. 다른 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수영 선수. 자, 성균관대학교는 정승현 세트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아,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 9 매치 포인트인데 여기서 유명호 나가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15대 9로 5세트를 승리하면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1승을 추가. 4승 4패가 됐고 승점 2점 추가 11점이 됐습니다. 목포대학은 3승 5패가 됐고 승점 1점을 추가 9점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과 목포대학이 모두 3승 5패 7위 8인데 여기는 또 세트 득실률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기 리그 마지막 날 벌어진 성균관대학 대 목포대학의 경기는 성균관대학이 세트스과 3대 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학 배구 리그는 이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대학 배구 리그는 앞으로 9월에 다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배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